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타게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어제 휴장을 했고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렸는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금요일날은 좀 재미없었는데요. 네. 제가 또 이제 오늘 3.1절 이후에 눈도 많이 와서 고생하는 분 많은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좀 했죠.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이 일요일날 어저께 경건하게 좀 보냈고 주말을 통해서 오늘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시장이 3대 지수가 환할 타오른 맞아요. 네. 엄청 올랐어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2021년 이후 제일 좋은 하루가 됐고요. 특히 종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역시 테슬라 6% 이상 올라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인데요. 네. 애플은 오늘 2020년 정확하게 10월 27일 이후 최고치. 최대 상승폭이 나오면서요. 네. 오늘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3%가 넘는 상승. 그러네요. 그리고 S&P 500도 2% 이상 올라갔고요. 다우는 뭐 올해 워낙 상대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스닥은 오늘 다우는 약간 양보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2% 가까운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오늘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유가라든가 그리고 금가에서 오늘 약간 좀 쉬는 모습. 그렇지만 또 비트코인은 오늘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3대 지수의 흐름이 되겠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것은 존슨앤존슨이 긴급 사용해서 제대로 허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게 있겠고요. 하원에서 드디어 1조 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일단 통과돼서 이제 상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원에서 또 뭐 1, 2주 안에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돼 있고요. 미국에서 일단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1.6을 찍었었거든요. 잠시. 네, 1.45, 뭐 1.46까지 하면서 금리가 좀 진정세로 돌아든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좋았어요. 사실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관련해서 그동안 올랐던 뭐 금융주나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올랐던 에너지주들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전 섹터가 다 골고루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경제 활동 재개 그리고 백신 이런 게 한 묶음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 존슨앤존슨이 지금 한 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고요. 또 일부 해외에서 얀센인 걸 맞기 시작한 데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FDA에서 두 개가 승인 났었잖아요. 네. 파이저랑 모더나인데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 번에 싱글 도즈로 지금 끝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급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바로 400만 개를 쏘고 뭐 그 3월까지 6월까지 해서 뭐 2억 개, 3억 개를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에 금년 10월, 12월 정도에 했던 것이 집단 면역인데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4월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 모르겠고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월가에서는 6월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6월이면 4억 개 정도가 지금 도수가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맞을 사람은 다 맞는 거거든요. 맞겠다는 사람은.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4억 개가 지금 그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3개 회사뿐만으로도 그러니까 더 또 다른 것들이 지금 계속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빨리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잠깐만 해외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많이 그런 얘기 소식도 듣고 뉴스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몰리고 인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우스갯소리로 경제활동 재개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저나 본부장님이 매번 가끔은 커피 마시고 그러면 가는 곳에 별다방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아무 딴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의도만 있으니까 여의도에 점심때 언저리 보면 11시부터 한 2, 3시까지요. 자리 있는 곳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요. 그게 바로 스타벅스의 힘이거든요. 저는 제일 쉬운 경제활동 재개는 스타벅스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금요일날은 스타벅스가 사상치였고 오늘 약간 조정 보였지만 오늘도 사상치였고 갔다 왔거든요.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지금 살짝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결국 그러다 보니 약간 진정세고 다만 추세 자체는 완만하게나마 금리는 올라가는 거로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돈의 수요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돈은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감이죠. 속도감. 너무 빨리 급하게 올라가면 뭐든지 좀 불안하거든요. 네. 뭐든지.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얼마만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다만 이게 뭐 3% 갈지 4%까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이 언저리에서 조금 완만하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정도. 다만 워낙 급하게 올라갔고 오늘 숨고르기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오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 보잉의 주가도 5% 넘게 올랐어요. 보니까 주문이 지금 단행이 됐는데 네네. 이 부분을 좀 호재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잉은 이제 그 대표적인 산업주의 제일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450달러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450달러가 이제 737 맥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잖아요. 한 번 떨어질 때도 430까지 갔었거든요. 네. 440이. 근데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정말 가기 힘든 것까지 왔죠. 90달러 선까지 내려갔었어요. 그게 작년 3월 달에 9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2년 동안에 걸쳐갖고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운송화가 제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행기 많이 안 다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 이제 국내선은 좀 다니지만 국내선도 확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직 제대로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태까지 취소만 있었는데 작년에도 몇 개 있었는데 이번에 유나이티드 항공에 737 맥스 25개를 한꺼번에 주문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에어버스랑 또 보잉 두 개 다 같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5, 6% 올라가면서 오늘 다우 주식 중에서 애플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보잉의 주문 소식과 함께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던 어제 전반적으로도 골고루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물론 주식이 이제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에서는 저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제 그 IB들의 의견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데이비 코스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JP모건이 4,400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 4,300으로 두 번째 높은 곳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미국 주식의 지금 상승의 추세에 걸림돌이 안 된다는 얘기. 자기네는 이미 다 여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는 다 고려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보고 있고요. 다만 주목할 것은 소위 그 방어적 섹터나 성장주 섹터 위주에서 가치주나 좀 경기 민감지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어찌되면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은 역사적인 교과서로 딱 떨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지금 1.45거든요. 지난주 네. 1.6 갔는데 저 이제 3% 전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호재라고 경험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골드만삭스는 2.1%까지는 주식시장 위협이 될 수 없다. 아주 단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국제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섹터, 그러니까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민감주냐 우리가 요 스탠스를 잘 취해야 또 수익을 함께 또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신다면 그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다우지수의 강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뭐 나스닥이 물론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무거운 다우지수도 1% 후반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쭉 비교를 해볼게요. 문장님. 네. 다우지수는 1894년부터 시작한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서 오늘은 아, 괜히 했다. 왜요? 오늘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오늘 완전히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달간은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런데 최근 1년간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4%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이 57%, S&P 500이 31%로 안 됐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데 그 없는 부분을 채워야 된다 하시는데 이제 다우지수는 거의 보유 안 하시거든요. 그쵸. 재미가 없고 또 올드하지 않습니까?
올드 하다 보니까 주로 구매 안 하시지만 지금의 모습들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우지수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에 대해서 왜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강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쉐브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엑슨모빌은 진작에 쫓겨났고요. 아직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이 쉐브론이 있다고 좀 보면 되고요. 금융업종에 보시게 되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골드만삭스, 트래블러스는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동원 앵커께서 유난히 그 카드를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산업재도 보시게 되면 3M, 캐터필라, 다우 케미컬 화학회사입니다. 허니아 같은 것들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약세를 보였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네 종목이 다죠. IBM까지 다섯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별로 종목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빠지는 건 그 좀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면 주가 지수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득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5대 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의 단점인데 나스닥 종목이 몇 개 없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데 그게 없어갖고 이번에 강세를 보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굳이 그러니까 뭐 비자도 있고 마스터도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세 개 중에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고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약간 체리피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 저도 예. 비자를 계속 이용하다가 옮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호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범위가 넓었고요. 그리고 공항의 라운지. 해외에 갔을 때 네, 비자보다 네. 우리나라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연계된 곳이 조금 더 많아서 근데 지금은 사실 딱히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회비가 비쌉니까?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까?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뭐 조금 낮거나 그래요. 근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저희는 옮겨야겠습니다. 네. 바로 옮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네. 다우지수에 보시면 IBM이 있는데 IBM은 여러분 혹시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IBM은 약간 나스닥 느낌이기도 하고 네. S&P 500 느낌 같은 느낌 말씀 그냥 네.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네. 다우겠죠. 뉴욕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뉴욕. 당연하죠. 네. 뉴욕에, 당연하죠. 뉴욕에 상장이 되었고 원래 나스닥처럼 보이지만 뉴욕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또 혹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약국 체인점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상장되는지 아십니까? 뉴욕. 그건 또 뉴욕이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예. 아닌 나스닥. 예. 약간 네. 다우지수하고 뉴욕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네. 일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나스닥 종목은 애플, MS, 인텔, 시스코가 네 가지 종목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의 매월 배당 지급. 그러니까 지수가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또 좋은 점이 매월 배당을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에 보게 되면 1.87%로 다 낮지만 매월 들어오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세 번째 금요일마다 배당량이 딱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배당금이 들어오거든요. 마치 연금 받듯이. 그러면 네. 본부장님 이게 다우지수 관련된 ETF를 사면 배당이 지급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이아. 네, 다이아. DIA를. 예. 지금 다이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ETF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다우지수에 투자를 하면 배당이 지급된다. 아니 지수를 어떻게 투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ETF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고 다이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사실 저는 매월 배당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월배당 많이 예, 좋아하시죠? 딱딱 들어오니까 특히 연금 주듯이 정해진 날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연금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유용한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한 종목별 비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러면은 다이아의 예, 종목 비중인 겁니다. 거죠? 보시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6.86%입니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6.41%, 홈디포가 5.80% 쭉 보시면 이 헌혈까지 4.26%까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떤 비중을 갖고 나온 걸까요? 어떤 비중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나와 있는 이 S&P 저 다우지수 비중은 무조건 주가 높은 게 장땡입니다. 주가 높은 예, 거. 주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주가 높은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6.86%로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수를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을 보더라도 이제 뭐 물론 보잉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제외를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있고 또 우량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최근에 또 핫한 기업들이 대거 많이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실제 같아요. 실제 만약에 보잉이 과거 주가로 올라온다 그러면 네. 1등 하겠죠. 엄청 올라가겠죠. 지금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8위에 정도 랭크가 되어 있는, 9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권까지 네. 봤고요. 그러면 20위권 내에 있는 10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볼까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캐터필라, 디즈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3M, 존슨앤존슨, 트래블러스, 월마트, 나이키, JP모건체이스, 애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있는데 애플도 보게 되면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스플릿하다 보니까 쪼개지다 보니까 비중이 높지 않고요. 대략 2.83%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다우지수 30개 종목의 순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주가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20위권까지 봤고 이번에는 21위부터 3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P&G가 2.67%, 그다음 IBM이 2.53%, 쉐보론이 있고요. 머크, 인텔, 다우, 버라이존, 코카콜라,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시스코가 있는데 가장 기여도가 낮은 종목이 바로 시스코죠. 시스코. 시스코는 0.99%로 주가 아무리 올라봤자 기여도가 낮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나이티드가 움직이면 주가는 지수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우지수에 대한 이해를 요 정도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앞서서 저희가 뭐 월배당 이야기하면서 ETF도 소개해 드렸고 한데 이번에는 좀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각 지수별로 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또 네. 한눈에 저희가 정리를 예, 보겠습니다. 해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우지수는요. 네. DIA로 투자하시면 좋고요. 다이아. 네, S&P 500은 세 가지가 있는데 스파이가 있고 IVV가 있고 VOO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00은 QQQ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직접 ETF 투자하시면서 한번 좀 공부 한번 해보자. 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사실 요 ETF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뭐 QQQ 말고도 QQQM도 있고 네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제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볼륨이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사실 가지고 있어도 전체 뉴욕 시장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요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좀 시켜 드렸는데 네. 정말 지수 이기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자신이 없거나 뭔가 애매모호하다 싶으시면 지수를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왜 이렇게 지수 투자하는 ETF보다 종목을 이렇게 딱딱 픽해서 투자하는 거를 선호하실까요? 그건 이제 지수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 뭐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스파이면 스파이, 아니면 그 S&P, 아니면 QQQ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100만이라는 걸 투자하신다 그러면 100이라는 걸 투자하면 한 5이라도 사두시면 돼요. 5 정도로 사두시면 비교가 돼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한다는 의미가 없겠고요. 주식 투자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30년 하는 건데 한 3개월, 6개월, 1년은 2, 3년 한번 쭉 해보세요. 이걸 계속 냅두는 거를 하나 하고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샀다 팔았다를 해보시면 전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지수를 이길 분들은 좀 외람되지만 보통 주식 투자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모르겠고 네. 미국 주식 미국의 개인 투자를 매매하는 보면 이기는 분들이 한 5%도 안 됩니다. 네, 5%도 안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정말 뭐 최근에 뭐 게임스탑 그리고 뭐 작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우리 테슬라 네. 이런 개별주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뭐 150%, 200% 이렇게 누리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근데 그렇죠. 네. 매번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관련된 지수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거다. 또 초보 투자자 분들일수록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일단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ETF로 투자하시는 것을 두 분께서도 매번 강조하셨으니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별 ETF 이 화면 꼭 캡처해 두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는 적어도 다우가 좀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워낙 이제 올드한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디즈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강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올해는 스파이보다는 다이아 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가 네. 정말 다이아처럼 반짝일 수 있는 네.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다우지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 앞서서 저희가 30위권 종목 쫙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우는 30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종목만 함께 공부하시고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ETF 다이아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확인해볼 뉴욕 경제지표나 실적 발표 뭐가 네, 있을까요? 오늘 경제지표는 없고요. 네. 없고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오토존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요. 네. 타기 소매점입니다. 노드스트롬도 소매점인데 고급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AMC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실적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9명이 극장에 안 가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오겠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인식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올라간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주민 초이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쉬는 사이에 예. 많이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영상도. 좀 봤을까 싶은데 약간 7일 동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종목에 대한 진단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다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일 동안 충분히 한 번씩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또 드리는데 딱 보시면 먼저 다운받는 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이용 방법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미주민을 시청하시고 동영상 보시면 영상이 보이는데 딱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올려준 저희가 2월 했던 세미나 내용이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를 이끌 핵심 트렌드 이게 저희가 오랫동안 계좌 안 합니다. 3월 31일까지 하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간 미주미, 주간 미주미까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네. 오늘은 코스트코 홀세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코스트코가 실적이 나오는데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들? 바로 내일 나옵니다. 네. 예, 내일 나오기 때문에 실적 보셔야 되는데 예상 EPS가 2.44니까 만약에 이거 잘 나온다면 어느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실적 발표 일정까지 제가 꼼꼼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꼭 미주미 초이스를 이용하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만히 이제 계신다기보다는 네. 가만히 있으면 미주미 초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준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코스트코 현금 지원금 관련해서 이러한 지급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유통 관련해서 좀 실적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또 영향 미친다고 재난지원금이요? 하는데 재난지원금요? 네. 재난지원금? 네. 여기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코스트코 말고요. 미국에서요. 네. 우리나라는 못 쓰겠죠. 예, 네, 좀 이렇게 영세한 그런 제가 곳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경기 도민인데 못 쓰게 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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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마트에 쓰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TMI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발굴 탐구생활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